충청인의당, 충청미래당 대전서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이강철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민들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동네 가게 사장님들께 먼저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 본부의 정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동네 가게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가 쌓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먼저 동네 가게를 살리고 장사 잘 되는 대전을 만들어서 결국 한국 경제를 이끄는 충청의 당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많은 국론 분열과 정치적 분란의 모습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국론 분열과 정치 분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입니다. 특히 부통령제를 파트너십으로 해서 정 대통령과 정 부통령을 결합시켜서 선거를 치를 경우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또 국론 분열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에 가장 큰 정치적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동네 가게의 위기입니다. 동네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국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모든 일상용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위탁할 경우 모두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고 또 찾아가 동원해주고 그런다면 동네 가게를 살려서 함께 행복한 시대를 여는 함께 행복 촉진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550만 명에 이르는 생계형 부채자들이 있습니다. 또 700만 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들이 있습니다. 즉 생계형 부채를 일거에 탕감해주고 금융소외자 700만 명에 대해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금융권을 대출은 물론이고 이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족쇄처럼 생계형 부채를 만들어주고 또 금융소외자로 전락시키기보다는 그들 550만 명과 중복은 됩니다만 700만 명에 이르는 이런 생계형 부채자들을 국가에서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인구로 편입시킨다면 지금 어려운 한국 경제를 회성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결단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생계형 부채 탕감과 생활 밀착형 경제 실현, 금융 소화제 부활 경제 활성화 특별법을 저 이강철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국의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고 마비 상태이긴 하지만 대전 충청의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상생 균형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상황에서 대전 충청 세종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채 만시지탄이지만 엊그제야 통과된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하여 규제 자유특구 지정 탈락, SOC 예산 대폭 상감, 탁감, 아 잘 아시죠? 서대전역에 지금 광주로 내려가는
KTX를 우리가 탈 수가 없습니다. KTX 서대전역 정차 패싱.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의 개각이 3차례 단행되었는데 장차관 인사가 충청권 인사가 한 명을 빼놓고 전멸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에 600여 개의 축제 가운데 지역 축제를 지원해주는 축제를 선정하는데 특히 대전 충청의 가장 유명한 축제인 백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대전 효문화축제 모조리 탈락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 창출 지역 활력 프로젝트 패싱, 대전 의료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보건, 공중 보건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대전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 대전 의료원 설립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설립 무산, 즉 재반 국책 사업에서 번번이 대전 충청만 탈락하고 어느 경우는 탈락 충청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즉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대와 역차별을 넘어 아예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인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 충청 세종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비장을 각오로 버림받은 충청을 되살려내기 위해 충청인들이 답답한 응어리를 풀어줄 충청 미래당으로 함께 뭉쳐 그 어떤 경우라도 충청에 배정된 국책 사업이 탈락되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며 충청권 예산 확대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국가적 혼란과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구국의 인력으로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했던 애국애족의 충청정신. 이제 나라를 살리던 충청정신으로 함께 뭉쳐 충청미래당으로 출발합니다. 충청의 미래당은 대전 충청의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나라와 국민을 둘로 쪼개어 분열시키는 못된 정치를 균형과 융합의 대통합 정치로 바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주요 정책에서 어떤 경우라도 홀대 당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전 충청 세종을 올곧게 대변하는 상생 균형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일자리가 너무 심각하죠.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충청의 미래당은 강력한 의지로 기업과 기관,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다 함께 골고루 잘 사는 대전, 충청,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10대 정책 공약을 충청 우리당과 함께 추진하여 그동안 탈락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2년 사이에 12개의 국책사업이 대전 충청만 모조리 탈락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탈락한 충청권 국토 균형 발전 예산을 반드시 제가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서갑에서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동안 따왔다는 예산보다 더 많이 제 임기 4년 임기 내에 따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심각한 대전 의료원 4년 임기 내에 반드시 설립시키겠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예속돼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재반 공약을 통해서 충청 중심의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인 여러분, 충청의 미래당과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충청이 불났다. 충청아 깨어나라. 충청아 일어나라. 충청 대세. 충청의 미래다. 대전 서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이강철.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 미래당과 함께 대전 충청 세종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전 충청의 미래를 확실하게 견지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